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탑해버라이어티 뜨거운 양치상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남자 강승윤,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잽잽 자꾸 펀치를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도라스. 남자 김진우,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아 이게 맞나 아 저게 맞나 이런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 도라방스.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뜻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합니다. 아 도라방스. 뜨거운 지상열 목의 코너죠. 이 코너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문진을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예 뜨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간 대표봅니다. 아우 도라방스. 예. 뜨상의 아이돌 아 나오는 건 퍼스트 타임이죠. 처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끼는 동생들 사랑하는 동생 위너의 성윤 진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희가 아이돌 최초로 자라니 아이돌 최초. 네. 아, 역시. 예, 예 기봤습니다. 예예 예, 예. 죽을 만하면 우리 동생들이 살려놔요. 형을요. 예. 오늘 저기 보는 라디오 중이니까 예, 예 한 분씩 저 카메라 보고 예, 예 카메라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위너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진짜 저기 의리 있는 친구들, 예 심지가 아유, 있는 아닙니다. 친구들인데 너무 저 감사하고 예 에이. 지금 중요한 건 그 활동 기간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뭐 공식 지금은... 앨범 활동 기간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형님 야. 때문에 나왔습니다. 야 상열이 형 때문에 나왔다. 예, 야 너무 너무 감사하죠. 예, 이 은공을 어떻게 다시 유턴해야 될까요? 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십시오. 예,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예 예. 야 아 두 분한테 네. 예, 문자가 쓰고 왔습니다. 어, 예, 예. 네네네. 어, 예. 뜨상 인별그램 sbs.hot으로 도착한 질문입니다. 초로록 가드님이 강승윤 김진우 두 분 다 술을 아주 잘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뜨형 상렬님과 함께 마셔본 적도 있나요? 그리고 두 분의 최대 주량도 궁금합니다. 아, 하셨습니다. 아, 네네. 아이, 뭐, 아, 사실 뭐. 네네. 이 자리도 네네 어, 한잔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맞습니다. 어 형님 라디오 어 그럼 저희가 나가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지, 이제 그렇지. 뭐 이렇게 스케줄 잡고 나왔는데 어. 네 원래는 저 음복하다가 슬쩍 얘기 나오면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진우 씨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셨어 그날 아, 20일 날 무조건 그쵸, 여기 문진하겠다 그날 네. 바로 저희가 스케줄러에다가 바로 아, 요날 비니까 요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해놨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저 매니저 동생들한테도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둘이서는 이렇게 저 프라미스를 했어도 맞아요, 맞아요. 매니저 동생이 아 지금 활동 안 하고 있는데 좀 곤란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아 그렇지. 아 그럴 수 있는 말 없긴 하지.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기 뭐 두 분 다 우리 저 진우 씨도 그렇고 승윤 씨도 그렇고 아까 네. 처음에 딱 예 입 트는데 아 갑상선이 좋네 목소리가. 아하! 아 싱싱합니다 아주. 네. 네. 아 좋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저 진우 씨랑 저 승윤 씨랑 승윤 씨랑 진우 씨랑 이 목소리 장르가 다르네. 어, 좀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장르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럼 우리 저 우리 그 진우 씨 예, 목소리 장르 요 문자 좀 문진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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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하겠습니다. 네. 네. 0406님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 간식이 생각나는데 붕어빵, 호떡, 호빵, 군고구마 등등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이 뭐예요? 이건 꼭 먹어봐라 추천하고 싶은 겨울 음식도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 겨울 음식, 겨울 음식 저는 그래도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에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상징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식은 계란.
빵 있죠. 아, 네, 이나대 후문에 엄청 잘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나, 네. 이나대 후문에. 네, 네. 아, 원조, 그래요? 원조. 아, 예. 진짜? 네, 네. 전 계란빵 되게 맛있지. 좋아해요. 계란, 네. 나도 계란빵 좋아해요. 어, 고기에다가 저 계란을 두 개 넣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엄청 맛있죠. 계란빵. 아, 그 이나대면은 네. 그 인천에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원해. 제가 이제 저 예, 굴려 갖고 올게요. 아니, 그러면 그 아까 저 붕어빵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두 분한테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머리 먼저 먹어요, 꼬리 먼저 먹어요? 저는 꼬리. 꼬리. 네. 둘 다 꼬리네. 네. 아, 꼬리를 이 먹는 아 이제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꼬리 이 테일 먼저 먹는 분들이 조금 섬세하시고 아, 어, 자기 관리 잘하고. 아, 맞네 그럼. 맞구나. 어때요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먹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고 활동적이고 아, 그냥 아, 그냥 네. 이렇게 예. 미신이죠 근데 그렇죠 맞지 않죠 예예예 예, 예. 예. 너무 진작하지 마요 제 새바닥이 샤머니즘입니다 예예 어떻게 합니까 예 그치 그치 자 그나저나 예, 예. 저 우리 함께할 코너 그렇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우리 사회에는요 예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아, 쟤 왜 저래?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밉상들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방스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공감해 드리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명상의 시간도 함께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저거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스한 분들의 사연도 제보 왔습니다. 뜨상 청취자분들 애칭이 열렬이라고 들었는데 열렬이? 네네 열렬이요. 열렬이 네. 분들과 함께 해결해 볼 건데 문자 고릴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아, 진우 씨는 그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네. 아, 예, 그렇죠. 예, 아름다운 미성. 목소리. 승현 씨는 약간 좀 걸걸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목소리죠. 맞아 약간 저 늑대 목소리야. 예, 예. 아이, 잘 받아먹네 사료를. 아주 잘 사료를. 받아먹어. 아, 맛있어. 아니 잘 받아 먹어. 간식을 잘 받아 먹네. 아니야. 그러면은 저 진우 씨가 형이에요? 형입니다. 네, 형. 아 네. 그래 그 어른 느낌이 저희 있네. 그룹에서는 제일 큰 형. 네. 그렇구나. 위너가 저기 뭐야 지금 저 데뷔한 지가 한 얼마 됐죠? 지금 아마 89년. 네, 9년 차. 9년 차. 네. 와, 9년이요? 네. 야, 1년만 있으면 야 아이돌 맛집 되는 거네. 그렇죠. 10년 동안 이렇게 IENG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아 문자 왔습니다. 네네. 아, 일단 먼저 저에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김소라님이 보내주셨는데 화사하다 눈이 번쩍 뜨 있는 미모가 양쪽에 아 도라망스 있습니다. 아, 좋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김선영님께서는 위너 두 분 대학생 같다. 키키키키키. 가운데 뜨영은 교수님. 키키키키. 예, 예. 제가 더구나 오늘 검정 옷을 피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쓱 봤는데 영정 사진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 예. 딱이네. 자 오늘 저 문자가 소개되면 말이죠 커피 네. 모바일 쿠폰 예 몽땅 쏩니다. 몽땅.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예 아 사람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고민 사연이죠 너 때문에 아우 돌아방스 만나봅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최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직책이 과장인 30대 중반 열렬입니다. 얼마 전 후배가 오더니 은밀하게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 그 제가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뭔데 왜 이렇게 속삭거려? 아, 그 제가 인사팀에 친한 선배가 있는데요. 아니 글쎄 그 우리 과장님이 곧 뭐 부장님이 되실 거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나 아닐 걸? 우리 실적도 별로고 나 아닐 텐데. 에이 그 정확하다니까요 요즘 회의 때마다 칭찬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한번 외쳐봅니다 부장님 부장님 우리 부장님 아 예 부장님이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에이 이미 다 결정 났다니까요 확정난 거 아니니까 아직 얘기하지 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부장이라니 아 뭐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부장이 되는 건가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부장님 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승윤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야, 회식을 좀 며칠로 잡을까요? 아니 부장님 저 되셨는데 그냥 넘어가실 건 당연히 아니시죠? 에이, 뭐 부장님이 그런 분 아니시지. 언제 소문을 냈는지 만나는 직원들마다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뭔가 찝찝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에게는 슬쩍 알리고 설레는 사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대충 눈치 채셨죠? 이미 부장으로 불리기 시작한 지 4일 후 승진한 건 제가 아니라 제 1년 후배였습니다. 아, 승윤 씨, 아, 어떻게 된 거야? 확신하댔잖아. 아, 이게 뭐야? 아, 부장님, 아, 아니지, 아니지. 부장님 안 되셨지.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정보가 틀렸나 봐요. 아, 진짜 나 쪽팔리게 진짜. 아, 어떡해요? 에이, 뭐 그래도 요 며칠 부장 소리 듣고 행복하셨잖아요.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이걸 진짜로, 아, 너무 얄미워서 토라방스 하더라고요. 에? 아, 사실 그날 승진턱으로 식당까지 예약해놨는데 회식할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아, 그래도 예약해놓은 건데 갈까요? 아, 뭐 술 한잔하면서 다 터는 거죠, 뭐. 됐어, 안 가. 아, 부장님, 아, 아니지, 아니지. 과장님, 이럴 때일수록 대인배처럼. 야, 어? 안 간다고. 아유,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아, 근데 뭐 그 정도인가? 예, 알겠습니다. 저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근데 혹시 승진 때문에 미끄러져서 속상해서 그런 건지 그럴까 봐서 화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 친구한테. 괜히 승진한다고 설레발 떨어서 사람을 들었다 했던 그 후배, 너 때문에. 아, 돌아방스. 아, 너 때문에. 아, 돌아방스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땡땡님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야, 요거 얄밉네요. 너무 짜증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돌아방스인데 어떻게 연기해보니까 두 분 어때요? 아, 네. 이게 제가 얄미운 그 후배 역할을 네네네. 했지만 예. 아, 굉장히 얄밉네요. 예, 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어허.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네네네네. 아, 약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항상 그 누구 저 뭐 이렇게 저 입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입 먼저 앞서가는 예. 사람들이 항상 있죠. 아, 예, 조심해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후회 내놓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 이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갑니다. 또. 맞아, 맞아. 맞는 얘기. 결국에는 얘기예요. 입으로 가요. 예, 예. 입으로 예. 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승윤 씨도 얘기를 했지만 진우 씨도 뭐 같이 이제 열받는다고 말씀. 브리질로 망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예. 아, 승윤 씨 문자 왔습니다. 아, 예. 아, 이승민 님이 아, 와, 연기 너무 잘해. 연기도 역시 위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이, 고맙습니다. 위너. 예. 김소라 님도 보내 주셨는데 중간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 전달하는 사람 정말 정말 싫어요. 맞아, 맞아. 아, 돌아방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진짜. 아, 진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매긴 거 아닌가? 혹시라도. 아, 근데 뭐 알면서? 의도가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입 터는 거를 그냥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 그냥 그 성격이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 연기를 하면서도 네네네. 느꼈지만 예, 예. 진짜 자기를 모르고 있는 듯한 말들이 막 그 정도인가? 아, 뭐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그냥 진짜 자기는 난 되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자기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기 저 수정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모르기 예. 때문에 본인이. 예, 예. 예. 어떻게 그러면 이런 스타일을 뭐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두 분 좀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르고 사는데 이게 뭐 계속 같이 안 볼 사이면은 뭐 얘기도 안 하겠죠. 근데 계속 부딪혀야 되는 사이면은 저는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씨는 어떻게 뭐 찍고 넘어가요? 저도 술 한잔 하면서 슬쩍 한번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맨정신은 못할 것 같고 네, 성격상 맞아. 맴이 약해서 술 좀 드시면 훨씬 더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아, 술 먹고 그랬다.
아, 승현 씨, 네. 예, 김기현 씨 문자 왔습니다. 아, 김기현 님이 소개팅하고 집에 와서 주선자한테 괜찮은 분 소개해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주선자가 저 커플 됐다고 친구들한테 다 퍼뜨렸어요. 아니, 애프터도 못 받고 차였는데요. 아, 진짜 너무 창피해서 도는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이렇게 맞아. 막 터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설레발. 야, 이건 또 누가 매긴 건가? 설레발. 그러니까요. 예, 정말. 누가 메이드 했을까? 자, 승현 씨하고 진우 씨가 네. 예, 저 마음의 예, 크린징 좀 해줘야죠. 아, 명상의 네.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땡땡님을 위해서요. 네. 음악 주세요. 부장님! 아 맞다. 부장님 아니시지? 후배가 얄면서 돌아방사한다는 최땡땡님. 심호흡을 합시다. 다같이 에베벌. 승진 미끄러져서 꼬장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최땡땡님을 위해 우리가 대신 질러드립니다. 후배 너! 네가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 후배 너! 남의 마음에 상처내고 너는 발 뻗고 잘 줄 알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살지 마! 우리 모두 최땡땡님과 함께 다시 한번 후아후아 심호흡을 합니다. 후아 자, 명상의 시간 예 경험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네, 정말 이게 근데 조금 릴렉스가 좀 되네요. 그죠? 네. 후하고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조금... 함당이 되죠. 네. 예. 어, 김수현님이 예 문자 보내주셨는데 예 명상이 아니라 오참 시간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야, 이 버전이 다르네. 네. 그렇죠? 예. 자,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다 하시면 말이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맹기를 주십시오. 위너 2부에서 함께 할게요. 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돌아방사수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돌아방사수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돌아방사수 뜨거운 지상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 돌아방스 스페셜 게스트 위너의 강승윤, 김진호 씨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은요 문자가 소개되면 커피 모바일 쿠폰 예 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예 고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승윤 씨 해주시죠. 아, 예, 예. 네. 저희가 뜨상에 이제 처음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열렬이들에게 이거 한번 받아봅니다. 아, 나만 궁금해? 이 코너가 질문을 착즙하는 시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예능, 라디오에서 이미 밝혀진 것들 말고 위너나 저 강승윤, 김진우에 대한 사소하게 궁금한 것들 싹 다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죠. 나만 궁금해?
야, 뭐 저런 것까지 궁금해. 아주 그 사소하고 별거 아닌 질문도 오케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나만 궁금해. 질문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진우 씨 어디로 보낼까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꾸역꾸역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에 소개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쏴드립니다. 쏴드립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인생 살다 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예, 반드시 오죠. 네, 그 그렇죠. 상황 앞에서 고민 중인 분들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사연을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예, 좋겠다. 우리 열렬이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선택이 어려워서 어우 돌아방서 익명을 요청하신 유땡땡님 사연입니다. 저는 이직을 앞두고 한 달 정도의 행복한 백수 기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금 아주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인데요. 이직 때문에 내일 낮 12시에 이사를 가기로 한 상태인데 어제인 수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승민아, 이사 준비 잘하고 있어? 엄마, 그만 잘하고 있다. 지금은 부엌 정리 중이다. 덤벙대지 말고 그릇은 뽁뽁이에 잘 싸고. 아,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내도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다. 어? 근데 이거 왜? 뭔데? 그 엄마 그 끊어봐라. 근데 좀 이따 전화할게. 서둘러서 엄마 전화를 끊게 만든 건 바로 중국집 쿠폰. 제가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차곡차곡 모은 중국집 쿠폰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쿠폰을 잘 세보니까 이게 무려 37장! 세 장만 더 모으면 깐풍기가 공짜! 내가 이마이마이 시켜먹나? 와, 이모 금요일에 이사 가야 되는데 우짜지. 근데 깐풍기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집 영업시간 끝나기 전에 재빠르게 연락을 해서 수요일 저녁으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니, 아저씨 쿠폰은요? 쿠폰? 에, 쿠폰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게 쿠폰이 38장이 됐고 앞으로 두 장만 더! 그 중국집이 오전 11시에 열기 때문에 오늘 점심으로 짬뽕을 시켰죠? 배달 왔습니다. 그 아저씨 쿠폰은요? 쿠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쿠폰을 39장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녁에 한 번 더 시켜서 기필코 40장을 만든 뒤에 내일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더 시켜야 서비스 깐풍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 음식을 두 끼 연속 먹었더니 질리고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 속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마음이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기가. 깐풍기 포기해보가. 공짜가 뭐라고. 가깝게 사는 친구도 없어서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음식 시켜놓고 먹기 싫다고 버리는 건 죄짓는 것 같고요. 또 이 중국집이 다양한 메뉴를 팔지 않아서 식사 메뉴는 짜장면 짬뽕이 전부입니다. 저녁엔 시원칼칼한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열렬이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고민이에요. 돌아방수!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 돌아방수. 이사 가기 하루 전 먹기 싫지만 중국집 음식을 또 시켜서 서비스 깐풍기를 먹는다, 아니면 그냥 포기한다. 고민 중인 이제 사연인데 열렬이들한테 한번 저 의견을 받아봐야죠. 예, 진우 씨. 네. 네. 이 사연을 딱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1번. 서비스는 먹고 가야지. 먹기 싫어도 중국집 고고. 2번. 서비스 먹으려다가 속 때린다. 그냥 포기하고 이사하자.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저 진우 씨, 승윤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쿠폰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런 것도 와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속벌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위가 좀 틀어져가지고 뭐 병원 진료받고 난 이런 뭐 상황들 막 약 먹고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좀 힘든 일이지 않을까. 원인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냥 차라리. 오히려 저 약값이 더 들 수 있다. 오히려 약값이 더 깨지고.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나쁜 상황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승윤 씨 오늘 저희가 그 맨정신에 이제 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 뭐 깨진다 이런 단어들이 한 63년생들이 쓰는 건데 아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예, 맞춤으로 가거든요. 제가 네네. 이제 상렬이 형 네, 상렬이 형 맞춤으로 가는 어쩐지 노인우대 고맙습니다. 예, 진짜 고마워요. 저 진우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어 그래? 네, 오히려 시켜 먹을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입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예. 면이잖아요, 이게 둘 다. 네. 네네. 그 짬뽕을 시켜서. 아 짬뽕도 시켰어요, 아까. 그러니까 면을 밥을 말아 먹는다. 네, 면을 그냥 좀 빼고. 이렇게 빼고 밥을 차라리 말아 먹는 게. 근데 야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게 또 되네. 왜냐면은 메뉴 중에도 그리고 중국 음식이지만 기름지지 않은 음식들이 뭐 메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네. 냉면이라든지 좀 시원한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시켜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건 괜찮네. 그렇지. 느끼하고 막 속 버리는 게 문제라면. 그렇지. 짜장면하고 이제. 짬뽕하고 딱 두 개니까. 아, 예, 식사 메뉴가? 예, 식사 메뉴가. 괜찮아요? 예. 저기 뭐야, 중국 음식 말고 뭐 좋아하는 음식. 야, 이거는 내가 우리 저기 뜨상 저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렬이들을 위해서 이건 한번 먹어봐라. 예. 진우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섬 출신인데 임자도라고. 임자도요? 네. 임자도가 어디지? 신안에 있는. 와 네. 멀리서 왔네. 천사에서. 천사의 섬. 천사의 섬. 네. 예, 예. 그 주위에 천사계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인데. 저는 네. 바닷가 사람이지만 회를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바닷가 사람들이 좀 덜 먹더라고. 네, 그거 있어요. 나도 네. 뭔지 알아. 예예. 네. 예. 근데 음식 제가 음식을 막 막 찾아 먹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아하, 네. 좀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네. 먹는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고기 좋아해요? 뭐 어디 쪽이에요? 육류 쪽이에요. 아 육류 쪽이고 카우예요? 아니면 폭이에요? 폭. 아 돼지 폭. 좋아하는구나. 네. 아. 예. 오늘 뭐 먹었어요? 나오시기 전에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 공복이에요? 네, 아직 공복입니다. 야,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옷인데, 네. 야 장기가 저 주인 잘못 만났네. 지금까지 예 곳간이 와 허기면 안 되는데. 진짜 주인 잘못 만난 장기가. 예. 지금 배에서 계속 신호가 네. 옵니다. 그렇지. 네. 배고프지. 예예. 예. 그러면 저 승윤 씨는? 아 저는 그 네. 오늘 먹은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늘 점심으로 그 아보카도 버거를 먹었습니다. 야, 예예. 아, 예, 예. 아, 그 버거가 있구나. 예, 예. 아보카도 들어간 버거. 굉장히 좀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버거 네네. 버거를 먹었습니다. 예. 아, 버거 좋죠. 예, 먹으면서 예. 왔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로버트로 따지면 이제 건전지 하나 넣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그렇죠. 건전지를 진우 씨는 못 넣고. 저는 그렇죠, 건전지를 예. 안 넣으면 네. 이런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맞아, 맞아. 예. 그런 거 있어. 예, 예, 예. 예.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좀. 어허. 네. 이게 아무래도 뭐 탄수화물을 넣어야지 이게 우리가 본네트가 팍팍 돌아가니까. 네. 자, 1번은요, 서비스는 먹고 가야지. 먹기 싫어도 중국집 고고. 2번은요, 서비스 먹으려다가 속 버린다. 그냥 포기하고 이사 고고. 계속해서 예, 의견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날 좋아해. 아 오랜만에 네. 예, 귀뚜라미 호강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딴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은 새바닥에 약간 예 골절이 오거든요. 몇 번 벌써 씹고 이래야 되는데 역시 젊은 영혼들이 좋네요. 아 기받네 진짜로. 예예. 예. 아 뜨거운 면지성열 마음 클렌징 정화 네. 프로젝트 아 돌아방스 스페셜 게스트 위너의 강승윤 김진우 씨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의견 듣는 동안에 예 문자가 예 많이 당도했습니다. 예, 예, 승윤 씨 예. 1161 님이 2번 그냥 포기하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집주인분에게 양도해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땡기는 거 먹 땡기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삽시다 하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 너무 좋고 거기다가 쿠폰 놓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진우 씨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승윤 씨 뭐냐면은 어디 맛집 요런 거를 그 동네 그런 것들 아, 다 적어주고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감사한 사람 진짜 네. 감사하지. 그러면 중국집은 어디가 맛있고 한식은 어디가 맛있고 뭐 이런 아, 것들 네. 배에 있는 사람이다. 아, 진짜 너무 멋있지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그 조그만 감동을 받고 다음 분한테 또 어, 딜리버리 한다니까. 이게 예.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럼요, 그치, 그럼요. 예예. 예. 아, 오늘 그렇구나. 우리 저 승윤 씨도 그렇고 진우 씨도 그렇고 진우 씨도 그렇고 승윤 씨도 그렇고 상렬이 형한테 이렇게 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갚을 날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진우님. 네, 황미경님께서 나는 1번 포기란 없다. 깐풍기는 포장해서라도 가져와야지. 아, 아 그래요. 가자마자. 그렇죠. 또 비싼 거잖아요. 또. 어허, 네. 그 성격이죠. 예예 예, 성격입니다. 자 저희가 예 집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집계를 좀 해봤는데요. 자 1번 2번 더 많은 선택은요. 예 승윤 씨가 예 발표를 해주시죠. 자 선택은 70대 30으로. 이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뭘까요? 2번 서비스 먹으려다 아~ 속벌인다 그냥 포기하고 이사 고고 하셨습니다. 야, 오, 저는 근데 제가 좀 소수 의견일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오,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네. 야, 2번이 많이 나왔네. 예. 오. 뭐 결정들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맞지. 자, 그러면 이쯤 해가지고요. 나만 궁금해. 문자가 예, 또 예, 파발이 왔습니다. 많이 왔네요. 네. 예. 8471아버님. 예. 위너 두 분 요즘 캠핑 다니시는 것 같던데 캠핑하실 때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추천할 만한 장비 있나요? 이건 저는 사실 캠핑 지금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다닌 적이 없고. 진우 씨 어떻게? 일단 겨울에 만약에 캠핑을 간다. 지금 시기도 조금 이제 저녁 되면 좀 쌀쌀하거든요. 많이 춥죠. 예. 많이 예. 쌀쌀해서 일단 난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그 팬이라고 이제 난로 위에 이제 딱 두면은 이제 예, 예, 예. 공기가 순환해서 밑에서부터 네, 쫙 예, 올라가는 이런 그 장비가 있어요. 오, 네. 야, 많이 좋아졌네. 네, 그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 네. 아니 난 저 문득 생각난 건데 나도 상렬이 형이 궁금해. 이거 갑자기 두 분 보면서 둘 다 왜냐면 생김새는 장르가 다른데 네. 우리 진우 씨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되게 예쁘게 잘 생겼다. 아, 그리고 네. 승윤 씨는 참 남자답게 잘 생겼다. 장르가 이렇거든요.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진우 씨. 나 그냥 궁금해. 그냥 어떤 스타일의 뭐 성격 좋고 이런 거 빼고 그냥 딱 그 네. 외모만? 그렇죠. 그냥 딱 외모만. 저는 한지민 선배님. 전 저를 좀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이쁘게 생겼는데 한지민도 진하게 생기고 맞아요. 네. 네. 한지민이 그러면서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면서 목소리가 되게 좋죠. 맞아요. 예. 아 어떤 느낌인 줄 알겠다. 예. 저는 네. 저는 약간 비율 좋고 스타일리시한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그런 예, 스타일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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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델 그런 쪽. 야, 근데 막 너무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이 좀 저는 제 눈에 좀 띄는 건강해 보이는 스타일이구나. 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세 뭐 이런 스타일? 그렇죠. 아, 연세는 아니에요. 그쪽은 좀 너무 이제 아, 또 오진 나왔네. 너무 샛바닥. 아, 예. 자, 진우 씨. 네. 3962님께서 승윤 씨, 진우 씨 상렬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게 무슨 노래를 이게 그니까 다짜고짜 뭐 생각나는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니 한 소절 네네네네 어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각설이 노래 아니에요? 얼씨구시구시구 돌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당황스럽네요 질문이. 전혀 생각할 수게 없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저 보면요 애국가 생각나요. 왠지 저는 그, 애국가 생각나세요? 네, 왠지 그때까지 네. 한 잔을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 그 이제 TV에 그 이 애국가가 새벽에 나올 때까지. 나오는 그 시간까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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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발상이 다르네. 좋네. 해뜰 때까지. 해뜰 때까지. 네. 저는 이제 그.
저번에 같이 함께 한잔 할 때, 네네. 제가 막 아부지아부지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하거든, 승윤이한테. 네, 지승윤이거든요, 사실 아, 지금.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 야, 싸이 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 아니 나 근데 솔직히 승윤 씨 나 순간 뭉클했다. 아, 아 이게 그런 마음이구나. 오 짠하네. 네. 아, 아무튼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오, 야 유산 좀 남겨야겠네 승윤이한테는 진짜로. 어? 유산 좀 남길게 내가 승윤아. 어, 예, 최용자님. 예. 아, 위너 두 분은 샤워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전 양치, 머리, 몸순으로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나만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 야, 요거 오, 요 재미진데. 네. 아, 어. 이분 저랑 완벽히 똑같은 순서로 하십니다. 저도 아. 양치 그리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몸 순서로 합니다. 오호, 야, 네. 나만 궁금해. 예, 저도 여기에서 순서는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돼요. 저는 어? 양치를 하고 네. 머리를 감고 네. 네. 세수를 합니다. 그 이제 그 어, 그때 세수를 하세요? 이제 이게 그 이 뭐죠? 이거 샴푸가 네. 얼굴에 닿으니까 네, 네, 네. 싫어서 이제 한번 폼클렌징 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씻습니다. 저는. 오, 네. 그거 왜 자꾸 상상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예. 그래요. 예, 일단 저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네.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자, 네. 뜨거운 주상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진우 씨 문자 왔습니다. 네. 9187님께서 조예원입니다. 저는 소주 네 잔도 못 마셔요. 하하하. 세 분이 술로 맺어진 인연이라니까 보냅니다. 알스에게 술 잘 마시는 법 또는 맛있는 술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름 궁금해. 네네. 뭐가 있을까? 술? 술? 뭐, 잘 못 마시는 보통 술 잘 못 하시면 이제 단맛이 나는 술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네. 이제 복분자가 들어간 술이라든가 뭐 이런 술들을 이제 드시지 않나요 보통? 네, 처음에 이제 쓴 맛이 좀 싫으신 분들 덜한 술들을 처음 먼저 좀 접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이제 다른 술로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뭐 저기 술 가이드네. 왜냐면 저도 예. 저도 형도 알겠지만 저도 저희 멤버들 중에 술을 되게 늦게 먹은 편이에요. 맞아요. 아 나중에 배웠구나. 네네. 예,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셨었는데. 네네. 근데 저도 약간 그래서 막 소주도 못 먹고 뭐 맥주도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하다가. 계속 이제 좀 단 술류만 먹다가 이제는 좀 많이 먹게 된. 아 네. 이제 간이 진화가 됐네. 예, 예. 야 그나저나 벌써 이제 저 우리 위너 두 분, 예, 승윤 씨하고 진우 씨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야, 시간이 네, 너무 네. 빠르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갔다. 아 그래서 말이에요. 너무 빨리 갔네. 순삭입니다, 순삭. 네. 아 야. 보내드려야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은 항상 여백이 있고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아버지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진우 씨, 승윤 씨, 그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버지 네. 노래 한 소절 더 해달라.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